꽃을 피하듯 요리조리 피해 걷는 사람들. 은행화를 밟으면 신발에 고약한 냄새가 남기 때문인데요. 은행 냄새 없애는 요령 정리했습니다. 먼저 운동화처럼 세탁할 수 있는 신발은 세탁세제와 베이킹소다를 넣은 미지근한 물에 1시간 정도 담갔다 솔로 문질러 헹궈야 하는데요. 햇빛에 바짝 말리면 은행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. 세탁을 할 수 없는 신발이거나 당장 신어야 하는 신발일 땐 치약을, 물휴지나 못 쓰는 칫솔에 치약을 조금 짜서 신발 바닥을 문지릅니다. 그런 다음 물휴지로 여러 번 닦으면 끝! 치약 대신 베이킹소다 품물을 묻혀 닦아도 냄새 제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줄어들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? 편지나 등기 등의 우편물을 보낼 때 옛날 우편번호를 사용하면 받는 사람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데요. 택배를 제외한 편지, 엽서 같은 일반 우편물엔 많게는 45%의 가산 요금이 수신자에게 붙는다고 합니다. 또 6자리 우편번호를 적은 우편물을 우체통에 넣으면 원칙적으론 발송지로 반환된다는데요. 이 경우에도 우편물에 발송지가 없으면 받는 사람에게 배달돼 결국 수취인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. 한 끼 뚝딱! 오늘의 메뉴는 어르신, 아이들 간식으로 제격인 찰떡 아이스크림입니다. 찰떡으로 만들어서 몇 개만 먹어도 금세 배가 부른데요. 먼저 좋아하는 맛의 아이스크림을 동그랗게 모양 내 얼리세요. 쟁반에 랩을 씌우고 그 위에 올리면 나중에 쉽게 떼어낼 수 있습니다. 찹쌀가루에 설탕을 넣고 물을 조금씩 넣으며 반죽 농도를 맞추는데요. 이때 쑥이나 커피가루를 넣으면 쑥떡, 커피떡 아이스크림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. 반죽에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. 이 과정을 두세 번 정도 하고요. 반죽이 익으면 꺼내 숟가락으로 치대면서 녹말가루를 뿌린 도마 위에 올립니다. 반죽을 길게 만들어 한 입 크기로 썰고 하나씩 밀 대로 동그랗게 밀어주세요. 미리 얼려뒀던 아이스크림을 넣고 재빨리 오므리면 끝! 바로 먹어도 맛있고 랩에 감싸 냉동시켜도 맛있습니다.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.